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해물탕 내지 아구탕. 마트에서 해물탕이라고 써 있어서 샀는데 생선이 아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양고추랑 조개 좀 첨가해서 끓였습니다. 그대로 끓였어요. 더 맵게 안 하고 딱 청양고추 조금은 원래 다들 넣으시잖아요. 그 청양고추랑 이제 조개만 조금 더 첨가했을 뿐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는 밥이랑 김치 있어요. 오늘은 먹방으로 먹겠습니다. 그냥 해물 들어가서 맛있어요. 여기는 가리비, 야, 오동통통. 아이고. 아구는 뼈가 많죠? 맛있다. 저는 이런 살 좋아해요. 약간 쫀득쫀득? 이런 살. 맛있다. 뼈는 위험하니까 빼고. 콜라겐. 맛있다. 이런데 해물탕 같은 데 보면은 무 있잖아요. 무. 아니, 무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는
진짜 맛있다. 피조개. 알. 고소해. 비벼야 돼. 진짜 맛있다. 해물탕 원래 맛있죠. 어제 마트 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 15,000원에 팔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갖고 갖고 왔어요. 간장이 없네. 잠깐만요. 짠! 고추냉이랑 간장 갖고 왔어요. 찍어서. 비벼. 와우, 맛있어요. 김치 너무 큰데? 이거 지저분하게 먹어지는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맛있어요. 새우도 있네요. 아우, 새우깡 맛있어. 오케이.
맛있다. 뭐 조개도 많이 들어갈까? 단걸한번먹어보고싶은데또뭐가들어있을까요?알들어있고아기들어있고바지락들인가?15,000원에이정도면훌륭한것같아요.딱두명이서드실분?두분이서?저희동네마트라92,000원은아마못가르쳐드릴것같아요.조그맣게.아우김치밥이있는데이게너무맛있어보여갖고맛있다. 콜라겐.15,000원치고아구도꽤들어있네요.아좋아.
알수 없는 버터향 같으면서 되게 고소하고. 우유 맛도 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아유, 해고지다. 가리비가 어딨지? 여기다. 짠.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아유, 맛있다. 솔직히 남들이랑 먹을 때 이렇게 막 뒤적이면 솔직히 예의가 아니잖아요. 내 혼자 먹방 와서 편한 거는, 자유롭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15,000원이라는 14,900원이었거든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조개랑 청양고추는 제가 좀더 넣긴 했지만 그 외에 구성도 되게 다채로웠어요. 곤이도 있고 알도 있고 게도 있고 새우도 있고 아구도 좀 넉넉히 들어있고 무도 많고 야채도 많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갖고 여기까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